그 이제 바로 12월 달에, 10월에 그 일이 있고요.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피격되고, 그해 12월 12일 날 이른바 12.12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신군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전국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셨었나요? 그런데, 예. 저기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야. 그렇죠. 어? 예. 권한대행이야. 그런데, 12.12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완전히 굿데타야. 정권잡기 상관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가 대통령이 그대로 권한대행을 맡아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공정히 치러야지. 치러야 되는데, 하여간 뭐, 저기가 대통령 로봇들을 만들어 놓고, 12.12 해가지고, 나 이제 정권 장악하지 않았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12.12는 명분도 없고. 쿠데타로 정확하게 규정을 그렇지. 그건 하시는 거죠. 명분도 없지. 국민적인 명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5.16 때는 나라가 이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나라가 이래서 안 된다. 뭐 바뀌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는 게 대부분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지. 명분이 없지. 이 12.12는. 이거 완전히 정권 잡기 위한 정권 탈취지 뭐. 그건 비민주적이야. 그건 민주주의 파괴지 뭐.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는 정당 활동을 하고 계셨나요? 79년 말, 아니지. 80년 초 이때는? 몰라. 12.12 나가지고 네. 모든 정치인을 정치정황법으로 묶었을 거야. 묶었죠. 예. 그러니까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 뭐 이래 됐을 거야. 내가 오늘날까지 바르게 생활했는데, 내가 뭐 잘못이 있으면 묶일 거 아니야. 그래가 국회 별관에 그때 접수처가 있어서 내가 당당하게 내가 가서 신청을 냈다고요. 난 잘못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른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실께서 내고, 뭐, 그걸 뭐, 해제 요청서인가 뭐, 내놓고 안 됐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나는 당당히 내가 가서 냈어. 신문에까지 집어도 놨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날 묶을 근거가 없으니까 이제, 묶진 않았지. 묶진 않았지. 그러니까, 과거에 공화당 했던 사람 모두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 국민당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게 81년도죠.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때 신공화당이라고 공화당 이름 절대 못 붙이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신자 붙이게 신공화당으로 하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 한국 국민당으로 한 거지. 옛날 공화당 출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국민당을 만들었어. 공화당은 해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당 신군부에서. 모두 다 해산이지. 예, 그때 해산 다된 거죠. 무조건 다 해산이지. 그래서 다시 공화당 인사들과 81년에 한국 국민당을 만드셨군요. 그렇죠. 그때 왜 민정당이 여당이 있었고 민한당 이제 야당이 있었는데 이제 뭐 세간에는 민한당을 이중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다 기획한 야당이라고. 그때 제1야당이 민한당, 네. 제2야당이 한국 한국국민당 그렇죠. 이랬거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전화 날 좋아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뭐 자기들이 정당 간섭하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총재를, 이제 민한당 총재는 유치송 총재가 맡았어. 그렇죠. 양반이 온건하고 이러니까, 네. 온건파야.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국민당은 김종철 총재가 네. 한국화약 재벌 창업자고 돈이 있으니까 그 양반이 맡아가지고 김종철 총재가 당을 꾸려나가는, 자기 돈을 가지고 당을 꾸려나가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김종철 총재를 총재를 했지. 그런데 그때 이제 신군부 쪽에서 내 이야기도 있었어. 그래서 저는
이만섭 의원은 뭐 고집이 세고 말안 듣고 그러니까 그건 총선 안 되고 하고 날 제껴놨다고. 근데 내가 제일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다선이니까 예. 내가 그래서 이제 부총재를 맡는 거야. 부총재를 맡던데 계속 나 총재 안 되게 막았다고. 안 되게 막았다가 나중에 상김시 정치 허용하면서 네. 나도 이제 정식으로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내가 당선이 돼가지고 당 총재를 하는 거야. 그때 당 총재 되고 난 뒤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내가 국회 안에 헌법 개정 심의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헌법 고쳐야 된다. 하고 내 주장을 했지. 근데 내가 부총재지만은 김종철 씨가 국회의원 아니니까 내가 원내 관계는 내가 다 했다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국회 열릴 때마다 정치정화법 해제, 대통령 직선제 계속 내가 직선제 부르짖었다고. 그러니까 당국에서 골치 아프다 이랬는데 그때 소문이 국회의원 중에 그래도 유일한 그때 11대인 것 같다. 국회의원 중에 유일한 진짜 국회의원이 이만섭이 하나 있다고 그랬다고. 내가 계속 직선제 계속 주장. 직선제 주장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헌법특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랬지. 그래 나중에 결국 6.29 선언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건 1987년도인데, 고전에요. 이제 11대 국회 때 활동하실 때요. 한국국민당 창당하고 11대 국회 활동하실 때, 민한당하고 민정당하고, 여당, 제1야당하고, 이 한국국민당 입장에서 관계는 뭐다 무난하셨나요? 뭐 민한당하고는 같은 야당이니까 그뭐 협조할 때도 있고 이랬고. 그런데 내가 부총재로 있었지만은 절대 우리는 당당하게 군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내가 당당하게 그래 밤낮 국회에서 직선제 주장하고 이랬다니까. 그러셨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민정당이나 당시 정부에서는 의장님을 이렇게 곱게 보지는 않았겠습니다. 굉장히 껄끄럽지. 그러니까 나를 총재를 못하게 막았다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내가 총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연판장을 돌리고 이랬다. 국회의원들이 전부 도장을 찍어가 다음 후반기에 11대 후반기에 이만섭 의장을 총재로 추대한다. 이래가 도장을 탁 찍었거든. 국민당 국민당 의원들, 국회의원들 25명인가 전부 도장을 찍었어. 그런데 하루는 노신영 중앙정보부장이 날 점심 대접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 안가에 가서 자기 점심을 대접을 하더라. 중앙정보부장 직무실에. 근데 그 식사하는데 현홍주라고 그때 차장이 있었어. 나중에 미국 대사라고 그랬지 아마 현홍주. 차장하고 둘이 식사하고 난 뒤에 차 한잔하면서 날 보고 노신영 중앙정보부장 나한테 잘 알아. 그 사람 외무부 국장 때부터 내가 알거든. 고개를 푹 숙이고, 제발 이 부총재님 총재 좀 그만두시죠. 제발 좀, 제발 자기를 살려달래. 그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제발 좀 총재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 전두환 대통령 지시오 이랬더니, 그것도 묻지 말고 하여간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손해벌에 빌더라고. 중앙정보부장이 큰 소리 치면 내가 뭐이 새끼하고 맥살 지고 이럴 텐데 손이야 발이야 비는 거야. 또그 사람 내가 잘 알거든. 옛날 주네바 대사할 때도 내가 놀고 있을 때도 가면 자기가 날 비싸고 차를 붙여주고 나한테 참 잘했다고. 그런데 손이야 발이야 빌고 이제 그래놓고는 또 현홍준은 그다음 날부터 국민당 국회의원들 한국군 국회의원들 맨투맨 해가지고 제발 좀 이분 좀 봐달라고 이래가 그래 또 총재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전통이나 노태우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 내일 전 후배고 학년을 따지면 전두환 대통령 학교를 늦게 해가지고
나보다 학교는 3년 후배인데 나이는 나보다 한살 많더라고. 그 사람들이 나를 잘 알지만은 인간적으로도 좋은 사람이고 인격적으로도 좋고 다 좋은데 막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겨우 나를 총선 못하게 막았다니까. 그래야 85년 돼서야 이제 총재가 되시는 거군요. 네. 의장님, 오늘 저 테이프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다음 또 하자. 힘드신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조선시 여쭙겠습니다. 나오면 나도 나오고.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나올래? 감사합니다.